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가 이웃들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월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랑의 선물을 전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. 황병양 기자가 전합니다. 연말 이웃돕기 사랑의 선물 제작이 지난 5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문정의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약 20여 명의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선물을 제작했습니다. 이웃들에게 전달될 각종 방한용품과 생활용품들을 가방에 부지런히 담습니다. 추운 날씨 속 이웃을 위한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한층 더 따뜻해집니다. 연말을 맞이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머니를 제작해서 전달할 예정인데요. 이런 좋은 행사들이 저희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부산에 계신 어려운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역사회 이웃들의 월동 준비에 동참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. 이번 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실현과 이웃사랑 및 나눔 봉사가 지속돼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. 제작한 사랑의 선물은 결연세대 및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전달될 예정입니다.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.